연차 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 연자 축방이라고 합니다. 원문 연실 반량 거피 심연말수 자숙 이경미 삼합자 축 임말교균식 보증강지익 이목총명 태평성 해방 번역문 연밥 반량을 껍질을 벗기고 속살을 맷돌에 갈아 가루로 만들어 물로 끓인다. 엽살 삼업으로 죽을 수어 연밥 가루 끓인 것을 골고루 섞어 먹는다. 속을 보하고 의지를 강하게 하며 눈과 귀를 밝게 하며 총명해지게 한다. 태평성해방 조리법 1. 연밥 0.5냥을 껍질을 벗기고 속살을 맷돌에 갈아 가루로 만든다. 2. 연밥가루를 물에 넣고 끓인다. 3. 쌀 3옥으로 죽을 쓴다. 4. 연밥가루 끓인 것을 3의 죽에 넣고 골고루 섞는다. 조리기기는 맷돌입니다.